박주영의 버디 퍼트. 박주영 떨어졌습니다. 기분 좋게 버디로 출발하는 박주영. 3원 더파. 오늘 그린 스피드는 3.4m/s예요. 어제와 거의 비슷해요. 정유지가 4원 더파를 기록하면서 공동 허다빈. 3번 홀의 홀의 위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오르막 내리막인데 깃대 맞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허다빈 한타 주련했습니다. 정치 만약에 저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많이 지나갔을 거예요. 네. 홀 지나면 내리막이 이소영 4번의 홀의 위치가 정말 페널티 물 쪽으로 바싹 붙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오후가 되면은 이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전에 선수들이 점수를 좀 줄여야 되고, 어제 또 재밌는 것은요, 원래 이 코스는 전반 라인이 좀 0.5타 정도 어렵거든요.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김재희 선수도 후반기 들어와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샷감도 있고. 나이스. 일단 뭐 약간의 맞바람에 또 그린이 또 부드럽다 보니까 선수지만 확실히 욕심을 내지 않고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1라운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했어요. 김재희가 공동 2위 그룹에 합류합니다. 초반 5개 홀에서 버디를 3개나 잡아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린 스피드고요. 일단 그 바람에 의해서 지금 오전에는 그렇지만 이제 오후가 되면은 더 말라집니다. 그린 습도가 좀 있지만은 오후가 되면은 말라서 굉장히 바람에 의해서는 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1번 홀 홀의 위치는 오른쪽 뒤편에 있습니다. 이재영이 1번 홀 세 번째 샷. 좋아요. 버디 퍼시죠. 내리막에 오른쪽이 살짝 높습니다. 이재영. 이재영 떨어졌습니다. 공동 선두. 이재영이 어제 선수도 좋은데요. 네. 네. 4번홀 피니치가 오늘 피니치가 거의 앞에 페널티 구역에 네. 자리해서 허다빈. 버디로 연결 지으면서 4원 더파 역시 공동 3위 그룹에 합류합니다. 성유진 선수였어요. 짧은 퍼셋에서 미스가 있었는데 같은 경우는 3번홀의 홀의 위치가 아주 어렵습니다. 벙커 뒤쪽에 바로 붙어 있는데요. 나이스 샷. 그쪽을 공략하네요. 지금 저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오르막 포시거든요. 네. 반대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자, 이 위치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3번 홀. 오, 이혜원. 야. 과감한 아이언 샷에 이어서 야. 과감한 퍼트까지. 그러니까 저런 샷 하나 하는 거 보면은 예. 왜 이 허다비 선수가 시즌 초에 봤을 때도 작년보다 자 내리막이고요 들어가면 공동 선두 허다빈 들어갔어요 커트 잘해요 네. 자 원더파 선수들이 네 명이 됩니다 이야, 이제 이거 지금 선수들이 점수를 잘 줄이고 있는데요. 보세요. 바로 벙커 넘어 페널티고 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김재희는 또 한 번의 버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재희 들어가면 공동 선두. 굉장히 공격적인 퍼셨죠. 버디만 4개째. 오늘 뭐 퍼트감 굉장히 좋은데요. 예. 네. 편하게 하는 것 같죠. 네. 이혜원의 티샷. 페어웨이에 잘 올라갔고요. 일단 뭐 지금 상금에 있어서는 뭐 거의 결정됐다고 폰 트라이를 합니다. 자, 이혜원 유틸리티 클럽이죠. 155m가 남았네요. 이야, 오늘 뭐 감탄밖에 네. 나오지 않는 이혜원의 샷감입니다. 샷감 좋네요. 이혜원의 버디 퍼트 들어가면 단독 1위. 이혜원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참 예사롭지 네. 않은데요. 이런 샷감이라든지 퍼트감이라든지 보면은 또 거리 맞추는 능력이 유틸리티로 저희까지 온 거거든요. 예. 허나이스 허다빈 공동 선두로 올라가요. 네 홀 연속 버디. 오늘 오늘이 무빙 데이가 아닌데 거의 뭐 정윤진은 남은 거리 141m. 141m 약간의 맞바람입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홀이 약간 낮은 곳에 있거든요. 네. 자, 이 퍼도 내리막 퍼시고요. 살짝 오르막, 살짝 마지막 순간에 왼쪽으로 들어가네요. 떨어졌습니다. 왼쪽 끝 부분을 노렸던 정윤지. 야, 이것도 참 정윤지 선수 웃네요. 봐야지만 공략할 수 있거든요. 정윤지도 어제 2홀에서 버디를 잡아냈어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거의 다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길면은 이소민 선수처럼 좋은 위치예요. 네. 거의 지금 러프가 지금 잡아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하게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소민 선수처럼 뒤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아, 바람이 잡죠. 네, 바람이죠. 잡아주죠. 11번 홀의 홀의 위치는 오른쪽 뒤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치도 홀을 지나면은 바로 또 내리막이에요. 네. 중앙을 준비구로 세 번째로 어려운 홀인데요. 네. 이게 맞고 오! 오 라인 좋아요. 김재희 떨어집니다. 샷이글. 야,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 김재희입니다. 샷값이 정말 좋다 보니까 여기서 샷 이글을 하게 되네요. 와, 네. 이렇게 되면은 7원 높아요. 단숨에 공동 선두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핀 앞쪽에 그리고 감속이 되면서 그대로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멋지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참 그 앞쪽에 떨어진 위치가 약간 내리막 형태에 떨어졌거든요. 네. 홀까지 살짝 내리막인데 그걸 타고 들어가네요. 네, 야, 멋진 샷입니다. 아, 오늘 경기 초반부터 김재희 선수 네. 샷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부터 비 예보가 좀 있거든요. 많은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비 오기 전에 고요함이라고 할까요? 폭풍 전야. 네,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그냥 선수들에게는 지금 좋습니다. 지금 물론 뭐 비가 오면은 선수들에게는 플레이한테 좋지 않지만 제주도에 한 달 정도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남은 거리 133m 한 클럽 짧게 공략했던 성유진. 아우 나이스 샷이에요. 네. 어제부터 중장거리 퍼트에 강점이 있었던 성유진 네. 선수인데요. 오르막 퍼트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똑바로. 끝에서 떨어집니다. 나이스 퍼. 깜짝 놀라요. 네. 입을 순간적으로 막았던 네. 성유진 선수입니다. 안 들어가는 줄 알았나 봐요. 마지막에 아주 걸쳐서 들어갔거든요. 네. 왼쪽에. 기분 좋은 버디 추가하는 성유진. 아, 웃음이 그린을 떠나갈 때까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다빈 팟퍼트. 아,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허다빈의 오늘의 첫 보기가 나왔습니다. 유진. 샷. 네, 좋죠. 성윤 선수도 이 공을 하는 임팩이 보면은 이 디보트. 자, 성윤 선수의 버디 퍼지죠. 약간의 내리막이에요. 성유진 또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10번, 11번 홀 지금 두 홀 연속 버디예요. 예. 흐름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성유진입니다. 단숨에 공동 4. 불지 않을 때 샷을 하면 됩니다. 그게 어제처럼 계속 푸른 말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와 이야 들어왔어요. 이야 이게 지금 선두 그룹이 촘촘합니다. 네. 네. 이 14번 홀이 어제 가장 쉽게 플레이된 파5 홀입니다. 지금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살짝 내리막이거든요. 전우리. 오우 나이스 샷. 전우리 선수는 야. 홀과 그 사이에 집어넣어버리네요. 네. 공략 포인트를 뭐 정확하게 집어냈던 전우리입니다.
전우리 버디 퍼트. 나이스 버디. 네, 한타 다 줄여내면서 6번 더파. 두 홀 연속 버디예요. 지금 이제 선두권이 계속 지금 이유현 선수가 선두로 올라갔고. 11번 홀 이혜원의 티샷. 잘 보내놨고요. 이예원 야, 나이스 샷. 정말 좋네요. 네. 김재희 선수가 샷 이글을 기록한 홀에서 이예원 11번 홀, 13번 홀 이게 쉬운 홀의 홀의 위치가 아닙니다. 좀 까다로운 곳이거든요. 이예원은 버디 퍼트. 네. 들어가면 선두. 살짝 올라가서 내려가는 퍼트입니다. 11번 홀 왼쪽이에요. 야, 나이스 퍼트. 이예원. 야, 정말 빈틈이 없네요. 네. 네. 버디만 다섯 개째 기록하면서 8원 더파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다승왕까지 가는 거 아니지? 예. 뭐 그런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종목을 그러니까요. 섞고 그린을 좀 벗어났습니다. 거의 지금 기대가 프린지에서 퍼터로 공략하는 성유진. 아, 이제 짧을 거예요. 네. 이 홀까지는 오르막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파퍼트도 좀 자, 신경 쓰이는 파퍼트 성유진. 빠졌습니다. 한타 잃고 4원 더파. 성유진입니다. 경사를 좋은데요. 타고 이야, 멋진 샷이네요. 네. 깔끔한 어프로치 선 보이는 성유진. 성유진의 어프로치 아주 멋졌죠. 그리고 버디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 나이스 버디. 한타 줄이면서 5원 더파 공동 4위까지 올라서는 성유진. 이혜원도 잘 보내놨죠. 이혜원도 한 클럽 짧게 공략합니다. 오른쪽
살짝 내리막이고 예. 오른쪽이 높습니다. 약했어요. 내리막을 굉장히 의식한 겁니다. 네. 지금 자 이러면은 파퍼트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자 굉장히 아. 어려운 파퍼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5번 홀 내리막 오른쪽이에요. 첫 보기가 네, 나옵니다. 지금 왼쪽에서 내려오는 경사를 의식한 겁니다. 오른쪽인데 아, 나이스 좋아요. 네. 이소영 떨어졌어요. 15인데요. 네. 그러면은 와. 바로 따라갑니다. 지금 오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능력이 저래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떨어지는 네. 것도 보이지 않는 곳인데 성민 선수는 허다빈 선수 퍼스를 잘 봤습니다. 네. 허다빈 선수의 그 퍼스를 보고 그것을 따라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할 건지 이런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대회 버디율 3위. 아까는 오른쪽이 높았죠 허다빈 선수는. 나이스 퍼 들어갔어요. 아, 역시 한번 본 게 다르네요. 어 내일이 이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김재희, 이혜원, 이소영, 전우리. 아우 나이스 샷. 야 이거. 와. 완벽했네요. 네, 아 저거 들어갔으면 정윤지 선수도 아 이건 뭐 네. 너무 좋았어요. 가장 좋은 버디 기회인데요. 자, 숏퍼트의 미스를 잊게 만드는 정윤지의 버디 퍼트.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6언더파. 어 지금 6언더파 선수들이 이야, 이게 지금 이소영, 성유진, 전우리, 정윤지예요. 김재 이혜원 선수가 한타 앞서 있지만 이거 모릅니다 지금. 네. 오 나이스 샷. 날카로운데요. 어프로치다 쉽진 않았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의 퍼스를 본 이소영. 아 들어가네요. 아, 역시 한번 보니까 다르네요. 야 공동 선두로 2라운드 마칩니다. 와 오늘 버디 6개 보기 하나. 야 이 선수들 참 이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네. 뭐 참 실력들이 대단합니다. 아 페어웨이 놓치네요. 우측으로 좀 밀렸습니다. 이혜원
이혜원 선수는 더 오른쪽으로 왔어요. 공은 그냥 약간 좀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뛰어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볼까요? 오, 예, 이렇게 맞으면 네. 흘러버립니다. 예. 뒷바람이었고 그린에 맞으면 저렇게 흘러버리거든요. 네. 러프였기 때문에 또 그렇죠. 네. 올라가는 부분은 잔디 결의 색이 약간 좀 어두운 색이고 네. 홀이 있는 부분은 약간 밝은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 홀이 있는 공간은 밝아요. 지금 보시면 약간 어둡지 않습니까? 역결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한 경사가 있거든요. 예. 약한데요. 이혜원의 긴거리 네. 팟팟 오르막입니다. 놓치면 공동선두에서 내려옵니다. 놓쳤어요. 야, 거기서 정말 그 긴 퍼트 두 퍼스로 맞기 굉장히 힘들었죠. 네. 야, 이혜원 선수가 한타 1코. 네, 지금 보면은 15번 홀, 17번 홀 두 난이도가 있는 홀에 지금